인간 수업, 킹덤, 스위트홈, 오징어 게임까지 넷플릭스와 이것이 만나면 대박이 난다. 애들은 가라. 마라맛 강한 청불 드라마로 시청자를 사로잡아왔던 넷플릭스가 올해 여름 타격감 강한 청불 드라마로 시청자를 찾습니다. 우도환, 이상희 주연의 사냥개들 예습해볼까요? 우직하고 순수한 건우와 정 많고 따뜻한 우진. 복싱대회 결승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금세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며 죽고 못 사는 형동생 사이로 거듭납니다. 복서를 꿈꾸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도 없는 상황. 그 와중 건우의 어머니가 불법 사채회사에 덫에 걸려들며 두 청년은 사채업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죠. 이 구역의 빌런, 지독한 사채업자 명길은 호텔 카지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목을 조여오고 그의 악행을 알게 된 건우와 우진은 사채업의 전설 최 사장과 손을 잡고 그를 물어뜯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믿고 볼 수밖에 없을 탄탄한 스토리, 사냥개들은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수금 대행업자를 칭하는 은어 사냥개들의 세상을 다룬 이 웹툰, 충분한 대가만 약속된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냥개들의 거친 세상을 실감나게 담아내며 두터운 팬층을 형성했는데요. 드라마 역시 피도 눈물도 없던 웹툰의 수위를 그대로 담아낼 예정, 타격감 강한 청불 드라마로 제작돼 장르적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그뿐인가요? 충무로의 무해한 조합이 사냥개들을 더욱 빛내줄 예정이라는데 극의 중심에선 두 남자, 건우와 우진 역에 각각 우도환, 이상희가 캐스팅되었죠. 복싱 신인왕전에서 우진을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으나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의 전설 최 사장을 만나 경호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건우 역엔 배우 우도환이 캐스팅되었습니다. 마스터, 구해줘, 매드독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 속 인상 깊은 연기로 눈도장을 찍은 뒤 더킹 영혼의 군주 속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한층 성장했다는 평을 받았던 우도환. 소집 해제 이후 첫 촬영 작품이었던 사냥개들에선 어떤 매력으로 커리어의 스펙트럼을 넓힐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브로맨스의 신세계를 펼칠 인물, 과거 일수를 뛴 경험을 바탕으로 사채업에 무지한 건우를 도와줄 캐릭터 우진은 배우 이상희가 연기합니다. 5월의 청춘, 갯마을 차차차, 놀면 뭐하니 속 MSG 워너비 활동까지 카메라 앞과 무대, 예능을 오가며 다채로운 활약을 선보였던 그의 색다른 변신, 링 위에서 열기를 뿜어낼 거친 매력이 돋보이는 건 물론 예고편 속 몇 장면을 통해 익살스러운 귀여움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들이 따를 사채업의 전설, 최 사장 역엔 배우 허준호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목숨보다 돈이 먼저인 사채업의 세계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빛날 인물일 것으로 추측되죠. 건우와 우진이 물어뜯을 악당이자 최 사장과 대립하는 야망어린 사채업자 김명길은 배우 박성웅이 연기합니다. 원작과 싱크로율 100%, 그가 가장 잘하는 역할로 극의 몰입감을 더해줄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알고 보면 제작 당시 커다란 문제를 맞이했던 작품이기도 한데 건우, 우진과 함께 작품의 중심을 담당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죠. 최 사장과 가족 같은 사이로 등장하는 최현주가 그 주인공인데요. 배우 김세론이 이 역에 캐스팅되어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그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며 제작진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작이 거의 진행된 상태에서 그의 캐스팅을 다시 진행하고 모든 분량을 재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상황. 제작진은 김세론의 촬영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고 그와 비슷한 롤을 지닌 새로운 캐릭터에 배우 정다은을 캐스팅해 작품의 세계를 이어갔죠. 사냥개들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자, 찰진 대사와 개성 있는 캐릭터로 565만 관객을 사로잡은 청년 경찰, 신선한 스토리와 판타지 액션으로 장르의 신세계를 펼친 사자를 연출한 김주환 감독이 사냥개들의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다양한 청춘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옮겨왔던 김주환 감독과 꾸준한 성장으로 사랑받았던 두 배우 우도환과 이상희, 충무로의 젊은 피들이 뭉쳐 구현한 사냥개들의 거친 세계는 6월 9일 오직 넷플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